생각해서 포로가 되지 말고 어느 한 장소에 갔을 때 테러가 되지 마라. 그 가니까 이 소위 가시나 그 딱까리 같은 게 하나 찌가든 찌나거리 샀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도 보니 아 열심히 하면 좀 크겠대. 이렇게 긍정적인 예, 프로의 여러분들 근성을 가지시면 좋겠죠. 테러는 본인이 테러를 당합니다. 지금은 다 머리가 좋고 다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시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자 우리 선생님 시간은 어떻게 갑니까? 시간 소화입니다. 자 우리 문산일 선생님. 시간이 이제 순서에 같이 갑니다. 순서에 같이 갑니다. 참 조색이야. 목소리도 에너지가 있는데. 자 우리 강진서 선생님 시간이 어떻게 가죠? 시간이 번개같이 갑니다. 번개같이 간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인생 계획서를 쓰신 분 계십니까? 자 죽는 날을 받아 놓으신 분. 네. 2035년 8월 10일 저녁 7시 7분 7초에 이소희는 갑니다. 나를 받아 놨어요. 가는 소풍기 끝내고 가는 날.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이야.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결혼 날짜 자녀분 결혼 날짜를 받아 놓는다거나 여행을 갈 때 나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째깍째깍 안 가고 소멸소멸되어서 그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며 몇 살까지 꿈을 목표를 이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했다면 시간은 지금 소멸소멸되고 있습니다. 카렌다를 자기 인생의 카렌다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조금 이기주의가 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주변에 필요한 가족에게 필요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는 것,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둘러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렇죠? 자, 첫 번째 시간은 한정되어가 있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은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닥 많지가 않고 소살같이가죠. 네, 소멸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 자, 뭐죠? 시간은 저축을 저축하거나 저축할 수가 없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애를 묶는 걸 아시고, 글도 잘 쓰시고, 친구 묶기로 했거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축하거나 저장할 수가 없다. 또! 내 마음대로 놀릴 수도 없다. 오!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님한테 문자 보내줘야 돼. 아, 자, 항상 흘러가고 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강사들은 낱말의 뜻을 활용해야 돼요. 강사는 종합 예술가예요. 퍼포먼스, 연극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신앙송도 해야 되고, 강사는 한 가지 가지고만 되지 않습니다. 고로 종합적인 취미도 가지고 거기에서 핵심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네.